여기가 창덕궁 그 후원입니다. 비원 주황궁입니다. 1904년 5월 6일에 일본군 전승 기념 파티가 여기서 열립니다. 큰 사진을 보시면은 바글바글하죠. 저게 다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군들입니다. 여기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도 있고 조선 사람 있고 뭐 조선 사람 몇 명 있어. 여기 이육렬이 여기 있고 막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면 러일 전쟁이 2월 달에 터지고 나서 러일 전쟁은 그 단순한 일본하고 러시아가 싸운 게 아니라 이거는 영국을 대리한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은 늘 러시아하고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스탄 그러는 중앙아시아 거기는 영국하고 러시아가 맨날 싸우는 데였습니다. 그 결과 스탄들이 많이 탄생을 했는데 그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게임. 영국에서 볼 때는. 그런데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어요. 여기 추운 데니까. 근데 영국 때문에 저기를 갈 방법이 없으니까 아시아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연해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는데 블라디보스토크도 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까지 계속 온 겁니다. 이거를 일본도 두려워했었어요. 러시아를. 그래 놓으니까 영국이 멀리서 보니까 저놈들 싸움도 잘하니까 우리가 저기까지 가서 전선을 틀 필요 없이 쟤한테 맡기자. 대리전을 벌인 겁니다. 그 덕에 일본은 어부지리를 얻었죠. 그래서 청일전쟁도 영국 무기나에 벌어졌고 이 러일전쟁은 영국의 적극의 지원하에 벌어졌어요. 영일 동맹을 맺고. 그거를 이제 러일전쟁의 배경이고 여기에서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몇 가지 시도를 합니다. 중립파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중립은 군사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스위스나 벨기에 이런 데들도 막강했기 때문에 열강이 중립을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좀 무기 쇼퍼가 만든 군사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봐줄 리가 없고 아무도 승인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4년 2월 23일에 한일 의정서라는 증서를 맺고 일본의 병참 기지를 만듭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조선은 직접 전투 안 하더라도 길을 내주고 노동자를 대준다. 이런 약정을 맺은 겁니다. 한일 군사 동맹과 의정서를 맺었죠. 이 의정서를 맺기 일주일 전에 고종 명에 의해서 일본군 1사단의 병영으로 창덕궁을 내줍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끔찍한 사진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정서를 맺고 병영을 내주고 물자를 내주고 식량을 내주고 또 노동력을 내주고 물론 임금은 다 지불했습니다. 일본군이. 그러고 나서 한 달쯤 뒤에 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찾습니다. 와서 인사를 하죠. 감사하다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주한조던공사가 랜스다운 영국 외무장관한테 보낸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토 후작이 고종 황제를 아뢰를 했는데 그날 메이지 천황 국서를 조선 외부에 사본을 남기지 않고 원래 이게 카피 하나를 주고 근데 황제에 줘야 되는데 그냥 곧바로 친서만 전달했다. 황제에 전달했다. 그래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영접위원장이었던 민영환이 면담 내용을 이렇게 전했다. 자기한테 영국 공사관에 와서 내용이 이랬다. 대사는 황제에게 천황 선물이라며 30만 행을 줬다. 그리고 경부선 철도에 대해 고종이 가진 지분을 보장하고 향후 경의선 지분 또한 보장한다고 확약했다. 이토 후작은 같은 방식으로 50만 엥을 궁중 참석자에게 나눠주고 이번 방문 관계자들에게도 금 귀중품을 선물했다. 이날 이토가 풀어준 돈이 80만 엥인데 지금 돈으로 치면 한 5-600억 됩니다. 이게 제가 영국 그 문서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일본 외교 문서는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현금 오고 갔습니다. 현금 오고 가고 그리고 고종하고 순종 그 황태자는 군자금으로 쓰라며 또 소정의 그 군자금용으로 돈을 또 이토한테 내놨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이 한 조선을 병창 기지에 대한 사후 뇌물인 거죠. 이거는 1904년 이후 그 대한제국 예산 세입 세출 예산을 봐도 저 항목이 없어요. 입마이 포기서 들어간 겁니다. 그냥. 그리고 천황 선물 30만 원 경부 지분 보장
이런 것들을 보면은 더군다나 더 그 치사한 거는 경부선 철도한테 고종이 지분이 절반 있었던 겁니다. 고종 황제 개인이 별도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경의선도 그것도 그 고종 네가한테 그대로 줄게요. 그러니까 고종이 이권을 팔아먹을 때 보면 제가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확인한 것들은 다 자기 지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영국 외무성 그 아카이브에 들어있는 그 문서입니다. 그리고 창덕궁만에서 파티를 벌릴 때 그때 대한제국의 군악대가 저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6일 육군부장 권중현 나중에 을사조약지 외칠 때 도장 찍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 구련성하고 대륙으로 그 위문단 단장으로 갔다 오죠. 고종 명예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이 뭐랬나 하면 미국한테 원조를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거중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는 어느 그 조약이든지 다 있는데 제3국과 이 조약 당사국이 하나가 분쟁이 생겼을 때 그때 이 다른 당사자가 중재한다. 선의의 중재를 한다. Good office라고 합니다. 그 역할을 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거는 의례적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저 분쟁 당사국 저 당사자까지 동의를 했을 때 이걸 중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대도 그렇고 옛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고종은 그 미국의 클리블랜드라는 정권이나 그 체스 뭐 이 정권들을 빅 브라더나 엘더 브라더라고 부르서 대형이라고 부르면서 이 미국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멀리 직전에 아까 말씀드린 맥켄지라는 영국 기자인데 기자한테 이용익이 이럽니다. 아! 미국과 유럽이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 줄 거다. 그랬더니 맥켄지가 이사가 그러면서 국력이 없는 조약은 쓸모가 없다. 당신들이 자신은 보호하지 않는데 남이 보호해줄 거라도 있겠는가. 정신 차려라. 그랬더니 이용익이 미국이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은 친구될 것이다. 귀가 막힌 겁니다. 현실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벌써 영국하고 미국은 일본편으로 돌아섰고 또 더군다나 당시에 미국이 조선과 거래했던 교역량이 자기 전체 교역량의 0.1%가 안 됐었거든요. 버려도 그만인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훨씬 중요하고 크거든요.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조약을 맺고 석 달 뒤에 다섯 달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진짜 작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상소를 합니다. 붉은 것만 이러면 첫째 황제가 천명하지 않다. 탁지부가 있는데 내장을 왜 또 만드냐. 모든 국토 리소스를 내장을 통해 가져갔다. 탁지부가 돈이 없으면 내탕전 명목으로 꿔주고는 갚으라 그런다. 왜 벼슬을 파냐. 왜 무절제가 토목공사를 하냐. 왜 정전에 나와서 근무하라 그랬는데 정우가 지나지 않고 나사가 일어나서 사람들 기다리게 만드는가. 황제가 능력 있는 사람을 안 뽑고 개체가 술법을 쓰는 자를 은밀히 정사를 한다. 관직이 복잡하다. 탁지부가 있는데 내장원이 있고 군부가 있는데 권수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 예식원이 있고 경무청이 있는데 경위원이 있다. 경위원은 이거는 사실 그 정보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나라가. 그래서 그 당시의 환경 그 상황을 이렇게 합니다. 북쪽 나라에서 오면 북쪽 나라의 빌부터 나라 입군을 경중 헤아려보지 않고 넘겨주고 동쪽 나라에서 오면 동쪽 나라의 빌부터 나라 주권을 존망도 생각하지 않고 넘겨준다. 장차 국내 정사와 대외 실무가 모두 남에게 넘어가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1904년 7월 15일에 예언을 했어요. 상소를 통해서. 그러고 1년 조금 지나서 을사조약을 맺게 된 거죠. 을사조약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볼수록 서글퍼지니까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연전에 폐하가 눈물이 흐르고 말이 절절해서 지극한 성의가 넘쳐났을 것만 끝내 한 가지도 실천한 일은 없으니 뭐 때문인가? 이 조병세, 그러니까 동학 처음 터지고 외국군사 부른다 그랬을 때 우리 백성 불쌍한 백성들이다. 나라가 나빠서 저렇게 된 거다라고 계속 한탄했던 그 노 대신이 이제 세월이 10년이 지나서 내 당신 한 꼴을 봤다. 말은 잘하더라. 실천하라 안 하더라. 그 나라가 이렇게 된 거다. 라고 한탄을 한 겁니다. 1905년 3월 7일에.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옆에 부강해진 이웃나라 가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된 겁니다. 이제 나라가 꼬물 됐거든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황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전을 칩니다. 환국 황제가 몹시 꺼리고 피하는 망명자에 관해서 막 갑신정변이니 뭐니 해서 다 도망가진 사람들
한국 황제가 만족할 만한 견제를 갈 것. 우리 그 망명자를 소환시키다든지 해보자. 그 다음에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액의 차관을 제공하자. 요새도 하는 것처럼 하여튼 빚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밑으로 두자. 또 마지막으로 상당한 운동비를 한국 조정의 실력자에게 제공할 것. 구체적인 작지를 들어간 겁니다. 이제 자기네 그 보호령 내지는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주하게 날이 옵니다. 중명전에 가면 이렇게 마네킹이 있는데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뚜이로붐이고, 이 사람이 이완용이고, 뭐 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쨌거나 을사조약이 맺어졌어요.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상소가 쏟아집니다. 바로 읽지 말해. 이상설. 이상설이면은 헤이그 밀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역적 두목을 의정 대신 대리로 임용해서 신으로 하여금 아래 반열에 나가도록 하니, 분한 피가 가슴에 가득 차고 뜨거운 눈물이 넘쳐흘러 당장 죽어 모든 것을 잊어버렸으면 한다. 그때 을사조약에 맺은 마저 도장을 찍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국무총리를 임명해버린 거예요, 고종이. 그러니까 국무총리 밑에서 자기가 근무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계속 그 을사조약을 맺은 그 오적을 처단하라고 계속 상속 올라왔는데 고종이 민기적 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혹시 황제께서 두렵고 꺼리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피하듯이 견고하지 못함을 헤아릴 수 있으니 나라의 존망을 알 수가 없다. 뭔가 이제 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자가 왜 이러지 도대체? 똑같은 의심이 있습니다. 다른 역적들도 편안하게 권위를 유지시켰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저들의 위엄과 권세를 두려워서인가? 이거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선왕의 판도를 일본으로 넘겨주고 조종이 남겨준 백성을 일본 포로로 못 넘기라는가? 국토와 백성은 태조 고황제가 비바람 맞으면 힘들게 마련한 것이지 피하 개인 소유가 아니다. 근데 어느 틈에 고종은 자기 개인 소유인 것처럼 처분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고종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렇게 크게 벌릴 일이 아니고 또 요량해서 처분을 내릴 것이니 경들은 그리 알라.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지금 외교권이 넘어가고 여러 가지 권리가 넘어갔는데 주권이 상실한 판인데 이 얘기를 듣고 7월 30일날 민영환이 자결합니다. 민영환도 민씨 척족 정권의 핵심이었어요. 젊을 때는 해쳐먹고 다 해쳐먹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렸죠. 이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자결을 합니다. 자결했고 그 다음날 이 고종한테 쓴소리를 계속하면서 당신은 왜 실천을 안 하냐 했던 조병세가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고종은 이 두 사람한테 시호를 내려서 훈장을 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벌어진 상황이 왜 벌어졌나 하고 봤더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본 공사관 기록이고 이 공사관 기록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사편찬위원회의 DB에 그대로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1905년 12월 11일자 나중에 을사조약 뒤에 보고된 기록 보면 임시 기밀비 지불 잔액 반납의 건이라고 제목을 해서 지난달 4일자 기밀 제119호로서 보호권 확립에 관한 조약 체결 등을 위하여 무언가 비용을 필요로 하겠기에 기밀비 10만 엥을 송부하여 위의 목적에 지출하라는 훈시를 받았습니다. 기밀이고 무언가 조약 체결에 관해서 뭐 지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따라서 신협약 체결 전에 있어서는 당장 이또대사 내한에 지음해서 궁중 내탕금이 궁핍 상태라는 것을 탐지했기 때문에 대사 접대용 비용에 충당하라는 명의 아래 금 2만 엥을 경리원경 심상훈을 거쳐서 황제 수중에 납입시키고 금 3천 원은 폐하 좌우에 있는 시종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구한이에게 금 3천 원은 법부 대신 이하영에게 급여한 외에 나머지 2만 원은 이반 앵은 모두 조인 후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등으로 하여금 선우책으로서 그 부하를 위무시킬 필요상 지급할 것을 조치했습니다. 또 참정 박재순 기타 한두 대신에게 같은 목적으로 지급 필요가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그 견적 15,000 앵을 공제하고 잔액금 39,000 앵은 반납 조치하게 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2만 원은 궁중에 황제한테 황제 수중에 나머지 3,000원은 각각의 대신들한테, 또 만원은 이완용에게, 또 15,000원은 박재순 외에 다른 두 대신. 그래서 6만 1,000원을 썼고,
차액 39,000원을 반납합니다. 라는 게 보고서예요. 그게 이 보고서입니다. 그 계산까지 다 했어요. 연필로. 얼마. 여기를 보면, 어수허낫. 그러니까 황제 손으로 손에다가 납입을 했다. 직접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이만의 황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요즘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준다 하면 무기명 예금 증서로 준 겁니다. 제일 좋은 방식인가 보죠 이게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여기. 무기명 예금 증서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직접 조약해 주시오라고 하기에는 돈이 너무 액수가 민망하니까, 우리 이또 대사 올 때 접대비로 써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전해까지만 해도 250억씩 받던 사람이 저 20억에 넘어간 겁니다. 물론 이걸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시기가 그 조약책을 일주일 전입니다. 고종이 수령한 게 2010년도 환율로 따져보니 25억 원쯤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벌릴 일이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이유가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놓고 나중에 일본 쪽에서 고종 계속 회유를 합니다. 이때 재정 고문, 메갔다라는 사람이, 메갔다라는 일본 사람이 와서 대한제국의 재정을, 그 통감부 전이죠. 이때 그 재정을 고문을 하면서 계획을 했는데, 물론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죠. 이때 고종에게 궁중의 용돈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150만 원 무이자 차입을 거래했습니다. 본국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종한테. 궁중의 용돈 증가를 위해서. 황제께 쓰기 위해서 그 차입하겠습니다. 했어요. 고종이 깊은 후의 감사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1905년 8월 27일입니다. 그 조약 체결 석 달 전입니다. 그런데 체결되고 한 달 뒤에 하야시가 황실에 대하기로 했던 150만 엔 차관을 진행을 중지한다고 선언을 벌입니다. 그리고 1905년 12월 바로 다음 날에 내갔다가 모든 조세권은 황실의 정부로 돌리도록 하겠다. 처음에 고종은 자기 용돈 150만 엔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근데 책을 조약이 체결되고 나니까 바로 한 달 뒤에 그 없던 일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황실에서 계속 걷어뒀던 우묵가살이며 이런 세금을 이제 황실은 징세권을 회수를 하고 통일을 해서 국가가 조세 징세를 하겠다. 고종은 완전히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고종이 여기를 반대했다고 막 그러는데 이걸 보면 나중에 이 을사오재라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나중에 상소를 합니다. 권중이 이렇게 갑니다. 그때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황제한테 가가지고 당장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또가 가지고 온 초안을 보니까 황실의 안정과 존엄에 조금 더 손상을 주지 말라는 내용이 없더라. 부득이 참석하거나 고치게 된다면 응당 이 황실의 안정과 존엄에 관한 조목을 하나 만들어야 하라고 봅니다. 했더니 고종이 옳은 생각이다. 농성부 대신의 말이 참으로 옳다. 라고 얘기를 하고 중명제 2층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 내려갔어요. 내려갈 때 위시한 대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폐하께서 아무리 모양 좋게 하라고 하더라도 하라고 명을 내리셨지만 저희는 가슴속에 불가 할 수 안 된다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종이 모양 좋게 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고종한테 따집니다. 당신이 이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우린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그런데 고종이 다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나온 충정임 알겠으니 더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라. 나에게 상소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겁니다. 권중열이 신들이 물러나가 일본 대사를 만나서 안 된다는 두 글자를 물리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종이 그렇긴 하지만 조금 전에 내가 이미 짐의 뜻을 말하였으니 잘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저거를 해석할 방도가 없죠. 저건 잘 조치해라. 찍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년 뒤 해이급 일사가 그렇게 폭로를 했던 겁니다. 이 이위종이 그렇게 플리 포 코리아라는 그 저 만국 기자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아까 말한 그 학점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학적이 시달렸다고 얘기했는데. 했는데, 그걸 일본이 고쳐주려고 했는데, 봤더니, 일본 정치가들은 늘 일본이 일본만이 아니라 모든 문명과 모든 국가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놀랍고 슬프게도 일본은 정의롭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구와 달리 추하고 불의하며 비인도적이고 이기적인 야만스러운 행동을 보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게 아까 앞에 있던 문장의 뒷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 거를 개혁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왜 니들이 기대를 했는데 와가지고 우리를 등쳐먹었냐. 그거를 호소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니들 나쁘다라는 그 민족적인 민족주의적인 분노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얘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덜 된 거죠. 앞에 있던 문장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43년 동안 벌렸던 그 모든 행위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그런데 고정을 끝까지 비겁하게 헤이그 밀사가 폭로가 되고 나서 이토우가 고정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일본에 대한 공공이란 적의를 발표한 것으로 협약 위반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선전,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권리를 총리 대신을 통해 통고했다. 총리 대신은 이토우가 한 거고 그랬더니 황제가 뭐라 했냐면 급히 헤이그 밀사는 지금과는 관련이 없다 라고 변명을 했다. 본관은 현재 사건을 이미 거짓말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리하여 이토우가 황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에 저항하려면 은밀히 하지 마십시오. 부디 대놓고 하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적수가 되드리겠나이다. 조롱을 한 거죠. 꼼수 쓰지 말고 한판 붙자. 너 총 많다며. 뭐 많다며 한판 붙자.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벌써 일본 편으로 대신들은 돌아섰고 그리고 황제는 모든 걸 부인을 했고 속에 든 거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에 쓴 왕관밖에 없는데 한판 붙자. 그러고 일주일 뒤에 고종은 강제 퇴위되고 순종이 2대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로 취임을 했죠. 마지막 전투는 장엄했습니다. 대한제국에서 해산당한 군사들이 저렇게 남대문에서 전투를 벌렸는데 정말 장엄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따르면. 하지만 나라가 사라진 판 없으니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순종은 이상설과 이휘종과 이준에게 각각 교수형과 종신형을 선고를 합니다. 벌써 이준은 현지에서 병사하고 다음인데 그리고 이 사람도 왕공족이 돼요. 왕족은 순종과 순종비 그리고 고종과 순종의 동생인 이은 영친왕 이 사람들은 왕족으로 천왕 명에 의해서 조선 왕족이 되고 순종의 동생 이강 고종의 형 이희 이 사람들은 공족이 됩니다. 천황가에 속한 준황족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제 내내 처음에 8명이었는데 나중에 26명까지 늘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1920년 그리고 1947년까지 받은 해마다 총독부로 받은 돈이 150만 엔입니다. 신분은 왕이고 이때 1914년에 제 기억을 예산이 이 세비 8명이 받은 세비가 총 합이 150만 엔인데 그 1914년에 총독부 자체 예산이 330만 원이었습니다. 총독부 절반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때 세출 예산이 이랬고 11년부터 14년까지 5046만 원이었고 대산은 어떻게 부동산 특성이냐 1940년 30년대 자료를 보면 유가증권이 61만 원 부동산이 773만 원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리고 이 왕직이라는 별로 재단을 만들어서 재산과 신분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저 1913년에 저 순종입니다. 순종이 당구장에 나가서 여관들, 여자들과 당구를 치면서 놀았다. 그리고 어떤 논문에 따르면 조선 왕공족은 일본 황실의 책봉을 받은 후 그 일원이 돼서 왕실 일가의 안위만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일제 내내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종묘의 향화는 꺼지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내내 제사를 지냈고 자기 왕실 그리고 궁궐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재산을 유지를 했고 신분을 그대로 유지를 했던 겁니다. 소동파가 말하기를 육국을 멸한 것은 육국이지 진나라가 아니며 진나라를 멸한 것은 진나라의 천하가 아니라고 했다. 일본이 별의별 국리를 다해 남의 나라를 도모한 것이만이 문제겠는가. 일본이 정의를 길러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것만이 문제겠는가. 조선 사람들은
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국에서 계획을 주게 된 양계추라는 사람이 조선 멸망의 원인이라고 쓴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선 니들이, 니가, 너, 니들이 망한 거다. 그리고 이 완공족은 45년에 해방이 되고 일본의 헌법이 개정이 돼서 제국 헌법이 일부 신헌법이 되던 1947년 5월 17일 해방되고 21개월 뒤에야 사라졌습니다. 그때까지 저 전주 왕실에 있던 사람들은 일본 황가에 속한 준황족으로 예우를 받으면서 살았죠. 나라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처음 말씀드렸던 죄가 있던 겁니다. 모든 끝의 원인은 시작에 있습니다. 고종이 자기 친권, 그 친정을 선언한 이후 바로 며칠 사이, 몇 달 사이 벌렸던 모든 적폐청산을 위한 조치, 그게 결국은 씨앗이 돼서 30년 뒤에 나라가 팔려버린 거죠. 여기까지가 내국노 고종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